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사사기 1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1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 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삼손의 최후입니다. 우리가 오늘 삼손의 최후를 보고 있는데요. 그는 결국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눈을 뽑힌 채로 맷돌을 돌려서 그런 구경거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굉장히 잔인한 장면이죠. 이후에는 잘 아시다시피 삼손이 하나님께 이 원수들에게,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한 번만 더 힘을 주셔서 이 기둥을 뽑아서 건물을 무너뜨려서 다 무너뜨리고 다 깔려 죽게 해서 살아생전보다 훨씬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라고 그런 기록이 사사기에 남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우리가 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온 내용입니다. 삼손은 어릴 적에 우리의 영웅이었습니다. 힘센 장사였고 적군을 일당 천으로 그렇게 물리치는 그런 우리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릴 적 영웅이었던 삼손이 커서 성경을 우리 눈으로 천천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삼손을 막상 제대로 읽어보니까 영웅이라기보다는 그저 비참하고 허망한 인생을 산 한 남자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삼손을 보면서 굉장히 오묘한 감정이 드는데요. 이 사람이 과연 사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한 인물이 맞는 것인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과연 적합한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삼손을 제대로 쓰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모호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자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도 어딘가 찝찝하고 비통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비통하고 찝찝한 감정은 삼손처럼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사를 크게 받은 사람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을 맺는다는 그런 허망한 마음과, 그리고 또 그가 마지막에 아무리 많은 적군을 죽였을지라도 별로 남은 것이 없다, 그의 인생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자폭하는 인생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찝찝하다, 영웅으로서 뭔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삼손은 그렇게 죽었어야 한다는 또 생각도 듭니다. 오히려 삼손이 늙어가지고 천천히 힘 빠져서 그렇게 죽었으면은 그 꼴이 더 우스웠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삼손은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는 씁쓸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깔끔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죽음을 보는 우리는 아무리 힘세봤자 결국 인간의 최후는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는 것이고, 그런 회의가 생겨나는 것이고, 삼손의 이야기가 조금 약간 비참하게 느껴지는 그런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이런 내용을 보면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사실을, 왜 이런 모호한 사실을, 왜 이런 어설픈 영웅을 기록해 두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삼손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은 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삼손의 인생을 보면은 삼손은 사는 내내 누구에게도 별다른 책임감이 없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자기 하나 죽어버리면은 끝나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나 하나 죽어도 괜찮은 인생,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인생을 산 남자입니다. 저는 성경이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것은 삼손의 죽음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인간의 인생에서 가장 허망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 말입니다.
자기 하나 죽으면 끝나는 인생, 자기 하나 죽으면 그만인 인생, 자기 하나 죽으면 그동안 누렸던 복도, 무거웠던 짐도 그냥 그대로 마무리되는 인생을 삼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이 죽음을 선택했던, 이 자폭을 선택했던 이 선택조차도 이 복수 말고는 다른 대책이 없어서, 다른 대안이 없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는 대안을 찾지 못해서 죽음을 선택했고 하나님께 자폭을 기도했습니다. 아무와도 상관없는 죽음이고 자기 하나 죽어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죽음입니다. 삼손은 그런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대체 무엇이냐? 너희는 대체 나의 백성으로서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의 답을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또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의 죽음은 삼손의 죽음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삼손처럼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는 죽음이 아니라 모두를 연결하고 묶어내고 살리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삼손의 최후를 알고서 삼손의 인생을 바라보면은 그는 마치 허망하게 죽으려고 그 많은 은사를 받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죽고 죽이는데 그의 인생을 소모했습니다. 타인과는 전혀 묶이지 않은 채 자기 하나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끊어내는 허망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와 연결되기 위하여서 스스로 죽음으로 뛰어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렇게 오늘날의 우리의 삶과 운명에까지 스스로를 연결하셨고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를 묶어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오셨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또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승리하셨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이런 말들은 그냥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이나 혹은 역사적 사실로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때부터 그 2000년 그 십자가 사건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연결하셔서 우리를 묶어두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시다라는 말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하고 당신을 묶으셨고 영원히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지금 끌고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내용이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은 오래 참는다가 아니라 오랜 고통이다라는 뜻입니다. 도망갈 수 없으니까 서로 묶여 있는데 묶여 있으니까 겪게 되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키우시면서 그 오랜 고통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그렇게 고통 속에 붙들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고통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동일한 사랑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 그리고 나아가 친척, 더 나아가면 우리의 이웃, 더 나아가면 사회와 나라와 시대와 역사 속에 우리는 묶여 있습니다. 이들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과 묶으시고 우리와 우리 이웃을 묶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묶임 속에서 오래 참음과 오랜 고통으로 사랑을 실천합니다. 해야 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손의 일생이 더 편해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죽어버리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 때마다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편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에 깊숙한 곳에는 보복 심리도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죽으면은 그때야 내 빈자리를 누군가 알게 될 거야. 이런 복수심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라고 우리를 연결하시고 그러라고 자신과 묶어두신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한 개인의 삶은 나의 삶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한 사람의 삶은 온 세상을 묶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도대체 나의 현실이 왜 이러냐고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데 왜 내 현실이 이럽니까? 내 꼬라지는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묶여있기 때문이고 그 안에서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마음에 들게 만들어서 나 하나 편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존재는 나 하나 잘 되면 그만인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이 고달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이제 좀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은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 보면서 속세를 끊고 떠나서 살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목적은 그것보다 훨씬 위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망가는 것으로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관계를 끊어버리고 내가 편한 곳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에게 답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묶여 있듯이 나도 누군가를 묶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칩니다. 부모라서 해야만 했던 것들, 자식이기에 견뎌야만 했던 것들, 이 상황에서 버틸 사람이 도저히 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던 그 일들이 너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아주 높게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고통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이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단한 신앙입니다. 삼손의 생애를 본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생애와 분명히 대조할 수 있습니다. 삼손의 최후를 생각해보죠. 삼손의 최후의 순간에 했던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힘을 회복해 주셔서 내 두 눈을 뽑아버린 이 원수들과 함께 죽게 하옵소서. 이게 삼손의 기도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최후의 순간에 하신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모두를 다 끌어안으셨고 영생의 길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당신을 우리하고 묶어내셨고 끝까지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에 초대받았고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정황들을 다만 끊어내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임들에서 자만 도망가고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붙들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 책임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과 현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안에 기적으로 묶여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사랑하고 더욱 오래 참고 고통을 견디고 더 많이 기도하고 감사하고 용서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말씀 묵상과 7인 소그룹 사역을 축복하시고 말씀이 삶이 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교회 안에서 사랑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게 하옵소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팀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